무국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방문, 조사미상 17세기 말 무국주 원문입니다. 백미 한 말, 이렇게 시작되고요. 원문, 번역문. 백미 한 말을 깨끗이 씻어 가루낸 후 죽을 수어 씻으면 콩가루 한 대와 밀가루 한 옻을 넣어 빚어 익거든 쓴다. 조리법입니다. 백미 한 말을 깨끗이 씻어 가루낸 후 죽을 쓴다. 2. 죽이 식으면 콩가루 한 대와 밀가루 한 옻을 넣어 빚는다. 되겠고요. 무국주 탄가요록 전순이 1450년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미술인 백미 10말 5대를 시눈이 섞이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 곱게 가루를 낸다. 하룻밤 이슬을 마친다. 2. 누룩가루 한 대와 밀가루 3옵을 1의 가루와 같이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덧술 7일이 지나 백미 5마리를 깨끗이 씻어 충분히 찐다. 하룻밤 이슬을 마친다. 2. 앞서 빚은 밑술과 1의 이슬 마친 지혜밥을 같이 갈아서 항아리에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항아리가 되겠습니다.